전열특징주입니다. 어제 수급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같이 아침에 훑어보고 가는 시간이죠.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보면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샀어요. 뭐 저기 그한 1,400억 정도, 한1,500 정도까지 샀는데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좀 팔았습니다. 656억 순매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수급이 보다 더 탄탄해질 텐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한 것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SK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LG 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크진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매수가 삼성전자와 KTNG. KTNG는 좀 나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급락했을 때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SK텔레콤과 NC소프트, 또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종목들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코덱스 200과 같은 ETF 쪽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인버스군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인버스를 팔았네요. 그리고 KTNG, 삼성전자, 한진칼 이런 것도 매도했습니다. 한진칼은 최근에 경영권 갈등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매도가 좀 나왔고요. 기관들이 매수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SK 하이닉스,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하이트진로 이런 ETF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메디톡스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메디톡스를 팔았고, 하지만 매수한 것은 네페스. 역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SF 반도체도 있고요.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의 큰 매매들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좀 외국인간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키움 이 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달리고 있는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이 종목들 같이 이제 그세 부류가 같이 엮이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제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1,160억 정도 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SK텔레콤은 200억, 그리고 네페스 19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각각 110억과 100억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밖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아래쪽으로 처졌었는데요.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어제 상승 장악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고, SK텔레콤은 이건 뭐그 사이에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다가 이제 반등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세를 반전시키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매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네페스죠. 네페스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꾸준히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잘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 패넌트형이 완성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뭐 셀트 헬스케어보다는 추세가 좋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 다음에는 한진칼이에요. 한진칼. 지금 뭐 남매의 난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진칼은 뭐저 주총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왔네요. 자, 진원생명과학과 LG 화학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KTNG까지 좀 매매가 많이 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BC월드 제약이 제일 위로 올라왔었네요. 시젠,
시제는 주가가 또 밀렸어요. 어제는 뭐한5% 정도 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JNTC와 메디톡스도 지금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네페스 눈에 띄는 것은 네페스가 수급도 좋고 그리고 추세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널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